그러니까 어세일이 네.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특별한 생방송 테파르 초고속 블렌더로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와, 네. 아니 한 달마다 물량을 확보한 이 테파르 초고속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 네. 먼저 세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강조를 해드릴게요. 방송에서만 세일이에요. 가장 역대 최적화의 찬스,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인데 방송에서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가격도 야 초고속 블렌더가 네. 페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딱 최신상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격도 좋은데 11만 원대로 가장 좋은 가격대로 방송에서만 뚝 시원하게 뚝 떨어지는 가격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4만 원 넘게 아껴가실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요. 자, 이겁니다. 아, 옛날 제품? 아니요. 최신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될 거고요. 여기에 뭐 세계 판매 1등 브랜드의 파워. 네. 그리고 상품에 있어서도 10년 AS 보증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저거 따져보면 어머, 브랜드 좋네. 그렇죠. 가격 좋네. 어. 그러면 이제 성능을 네.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 네. 요 녀석이죠. 딱 검색만 하셔도 아 테팔 메인에서 딱 보실 수 있는 최신 상품이 맞고요. 네. 간단해요. 쉬워요. 그냥 요 버튼만 누르시면 네. 주수 갈리는 거고요. 그렇죠. 클린, 깨끗하게 됩니다. 세척 기능 들어가 있고요. 얼음 드르륵 드르륵. 그리고 수동이 좋아요, 자동이 좋아요. 알아서 조절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최신상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어머, 힘 좋아요. 네. RPM 보셔야 되고 와트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위생적이다, 유리 보셔야 되고요. 힘, 칼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다. 네. 이래도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일이라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가격에 가져가 보시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옵티믹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옵티라는 글자가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쓰실 수 있게 보통 방송에서 봤던 모습과 내가 실제적으로 쓸 때는 좀 다르던데 옵티는 다릅니다. 집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건표고입니다. 이게 정말 단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건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뭐라 그럴까 이게 단단하고 조직이 좀 치밀합니다. 근데 이게 1200W의 힘으로 얼마나 빠르게 분쇄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동 수동. 그래서 위쪽을 한번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이 건표고가요. 지금 보시면 이 단단한 거. 이거 자체가 이거 정말 뭐 손으로 잡기도 어렵고 손으로 눌러도 포선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쫙 갈아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안쪽에 RPM이라든지 와트수, 칼날의 뭐 파워 엘릭스라고 하는 기술력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빠른 속도로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 체감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갈리는지 보시면서 요즘에는 네. 분쇄에 대한 니즈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분쇄가 되나요? 라는 것도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거 같이 염두하시면서 그렇죠. 끝났어요. 제가 이거는 항상 열 때마다 이거랑 바로 앞에서 뚜껑을 보냐면 왜냐면 분진이 아까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세요. 이렇게 분진이 날 정도로 정말 이게 갈려 나오는 게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싹 한번 부어볼게요. 어머머머. 이게 보시면 좀 전에 그 건표고가요. 네. 이렇게 싹 갈려 나오는 거. 이야. 이게 정말 우리가 예전에 방앗간에서 그 갖고 왔던 그런 네. 뭐라 그래. 그런 약간 밀자 있잖아요.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정말 딱딱한 요 건표고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데 이것까지도 잘 갈린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네. 그리고 용기가 고객님 지금 내연유리 용기거든요.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만드는 블렌더인데 당연히 내연유리 선택하는 게 테팔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연유리가 좋은 건 우리가 김치 양념을 하나 하더라도 또 좀 있으면 이제 김장인데 여기에다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색배임, 냄새배임, 뭐 고춧가루나 아니면 멸치 액젓 이런 거를 넣으시더라도 내연유리이기 때문에 훨씬 뭐랄까 쓰면서도 깔끔하게 써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함께 하신 테팔 블렌더입니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질긴 것들 아니면 냄새배임이나 색배임이 강한 것들 보세요. 쭉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지금 10단계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조절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싹 갈려 나오죠. 뭐 위에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회오리가 딱 치는 만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양념을 싹 갈아드릴 수 있어요. 아니 말 뭐 몇 번 안 했어요. 네. 뭐 손대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잘 되고요. 네. 그리고 벌써 보세요. 위쪽에서 갈려진 맞아요. 것도 한번 잠시 네. 보여드릴 텐데 이런 생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갈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단단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질긴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쪽에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안쪽에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싹 갈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앞쪽에다 부어볼게요. 어머, 이게 정말 뚝딱이에요. 맞아. 뚝딱뚝딱.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싹 갈아내고 양념을 한번 싹 부어보더라도
좀 전에 넣었던 그런 뭐라 그래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싹 잘 갈려 나왔죠. 보시면 싹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면 보세요. 뭐 하나 안 갈린 게 없죠. 너무나 잘 갈려 나옵니다. 네. 근데 좋은 거는 우리가 고객님 이게 양념 하고 나서 정말 좋아요. 항상 그래요. 무언가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열률이 여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척이 너무나 간편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양념들 내가 쏙 술 넣어서 쭉 뭐 편안하게 세척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옵티가 좋은 건 보세요. 잘 봐주세요. 이 뒤쪽에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칼날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날 세척도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뭐가 끼면 늘 그렇죠. 찝찝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고속 블렌더와 함께 위생을 따지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밑둥까지도 남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쭉 안쪽이 깊기 때문에 세척을 하심에 있어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옵티 믹서예요. 끝이에요? 네, 이렇게. 끝이에요. 뭐 양념이면 양념, 분쇄면 분쇄, 그렇습니다. 힘이랑 여러 가지 따라오면서 초고속 블렌더잖아요. 네. 일단 주스를 얼마나 많이 넣었을 때 잘 갈아지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명절 직후라 우리 몸이 그러니까요. 주를 많이 드셨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포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과육만 먹고 씨하고 껍질은 뱉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블렌더가 빠른 모타, 빠른 칼날의 회전수를 갖는 이유는 이런 질긴 것들을 잘 갈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모타를 확인해 보셨는데 1200W에 그쵸. 정말 수천 RPM을 갖고 있고 수만 RPM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갈아내는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이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 그렇죠? 챙겨서 드셔야 되고 여기에 비트도 한번 넣어보고요. 비트 굉장히 질기죠? 여기에다가 사과도 한번 넣어보고 여기에다가 감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나나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부러 저희가 종류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이거 갈려요, 저거 갈려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다 맞아요. 넣고요. 보통은 이게 안쪽에 뭔가 채워져 있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싹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갈매 있어서 이게 집에서도 잘 갈릴 수 있게끔 그쵸? 그런 스펙이나 사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와. 살짝 열어볼까요? 이 안쪽에 회오리치는 거 보시면 장난이 아니죠. 우와. 이게 1200W의 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일 주스를 하나 먹더라도 우리가 이런 비트 있잖아요. 이거 비트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내가 이거 먹고 싶어도 이게 잘 입에 걸리고 내가 어그적 먹기엔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서도 잘 갈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날도 저희가 파워헬릭스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칼날도 약간 이게 톱니 모양이 있죠. 톱니 모양이 우리가 뭐 껍질 있는 거는 빵칼로 자르듯이 표면적이 딱 짧게 붙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잘 갈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육수의 칼날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고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정도만. 진한 거 보세요. 여기에 이게, 뭐 색소 탔어요? 아니죠. 아니죠. 있는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저희가 한 잔만 딱 따라 볼게요. 그러면 향이 향이 진짜 진하게 다가오죠. 향이 다가오고 네. 그리고 옆쪽에서 살짝 얼마나 잘 갈렸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입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여드릴 같아요. 텐데 습. 맞아요. 이게 토마토는 껍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다 넣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내가 입에 먹으면서 거슬릴 거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질긴 섬유질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싹 갈아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과일 주스뿐만 아니라 양념 그러려면 내열률이 여기에 힘 강한 모터 1200W의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써보시면서도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담원 연결하시는 분들은 자동운전전화로 빠르게 연결해 주세요. 오늘 한 달여 만에 물량을 확보한 생방송인데 가장 저렴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합니다. 방송에서만 세일인데 뭐 1, 2만 원 세일이 아니라 자동주문전화까지 연결하시고 모바일 앱에 할인까지 받으시면 4만 원 넘게 엄청난 날이에요. 자, 테팔 초고속 블렌더 옛날 제품 아니에요. 최신 제품이고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딱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을 10만 원 초반대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 그렇습니다. 자, 이 제품을 세일하는 조건도 너무 좋지만 옆쪽에 이거 뭔가요? 저는 오늘 조건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테팔 정품에 저희가 세라믹식도 이게 지금 로또 쇼피가가 5만 9천 원입니다. 네. 지금 세일이 진행이 되면서 자동주문전화까지 기본적으로 4만 원 다 받으시면서 여기 테팔 정품에 세라믹식도까지 이것만 해도 지금 5만 9천 원인데 이게 그쵸? 웬 말이에요? 이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2만 원대 테팔 정품으로 만나시는데 여러분 방송에서만 세일할 겁니다. 네. 다음
방송 미정이니까 오늘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만 원 넘게 시원하게 뚝! 한 달에 2만 원대로 방송이 끝나게 되면 원래 가격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네. 최신상 초고속 블렌더 펜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량이 한정적이어서요. 원하시는 분들 조금 빠르게 함께 해주세요. 방송에서만 최초 세일합니다.